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기억에 남는 동인 게임입니다. 유명한 게임 제작사의 작품이 아닌 뭔가 어설프고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동인이기에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동인 게임 중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동인 게임들을 골라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주관적 선정이고요. 자연스레 엄청 과거작들이라 영상에 사용할 소스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뱅가드 프린세스입니다. 2009년에 공개된 대전 액션 게임으로 이 게임이 놀라운 부분은 동인 게임치고는 생각 외에 고퀄리티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1인 제작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 캡콤 직원 스게노 토모아키가 퇴사 후 혼자서 3년 반 동안 제작한 게임이며 이것을 무료 배포했다는 부분까지도 참으로 놀라운 게임이죠. 일반적인 동인 게임들은 제작 인력, 비용 등의 문제가 많아 퀄리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부실한 부분들이 나오길 마련이지만 격투게임의 기본적인 시스템, 인게임 캐릭터의 그래픽, 모션, 연출 등 어느 부분 하나 당시 기준 상용게임들에 견주어도 딱히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 고퀄리티의 완성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초기의 입소문에 따라 저도 구해서 플레이를 해보았고요. 나름대로 고퀄리티의 게임이어서 놀라웠지만 자연스레 다른 게임들로 관심들이 옮겨지며 잊혀지긴 했습니다만 1인 제작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무료 배포했다라는 이런 대인배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인상적이긴 했네요. 다음은 라그나로크 배틀 오프라인. 2004년 현재 프랑스빵이었던 과거 와타나베 제작소에서 만든 게임으로 제목에서 예상되듯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소재로 만든 액션 게임입니다. 라그나로크 배틀 온라인이라는 이름의 플래시 무비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고요. 이에 그라비티에서 제작을 의뢰해 만들어진 동인 게임이라는 요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과거 와타나베 제작소에서 만든 글로벌 파이트의 그림체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화풍으로 행스크롤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라그나로크 게임의 요소들을 넣기는 했지만 정작 제가 라그나로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네요. 당시에는 그럭저럭 재미있게 플레이했었는데 지금 와서 하라고 하면 많이 답답해서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방비상천. 동인게임, 그 중에서도 슈팅게임에서는 유명한 동방 시리즈 중 하나인 동방비상천입니다. 일반적인 슈팅게임이 아닌 격투게임 요소에 탐방 요소와 스펠카드 시스템 등이 접목한 독특한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천 이전에 최몽상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동방 시리즈는 단순 슈팅게임으로만 알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지만 비상천은 어쩌다 보니 접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으로 해보니까 재미있어서 이때부터 동방 시리즈에 관심이 올라갔었습니다. 대포로메된 캐릭터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대전 격투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여기에 동방 시리즈인 만큼 탄막과 그레이즈, 사전에 세팅한 스펠 카드를 활용한 전략적 요소, 여기에 필드의 날씨마저도 플레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등 기존 격투 게임과는 색다른 시스템들이라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이후 확장판도 나오고 동방 시리즈는 계속 나오는 듯 하지만 자연스레 관심이 끊어지긴 했네요. 더 퀸 오브 하트 99입니다. 대전 격투 게임 중 유명한 킹 오브 파이터즈의 패러디스러운 제목이죠. 와타나베 제작소가 제작한 대전 격투 게임으로 리프사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게임 내 시스템이나 연출 등은 여러 게임과 작품 등에서 따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임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 이 게임 때문에 돌고 돌아 결국 달바가 된 비운의 루트가 있네요. 전작인 98에 이어 99로 넘어오면서 투하트뿐만 아니라 리프사의 시즈쿠, 키즈아토, 코믹파티, 화이트 앨범 등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며 다양한 콤보 연결 및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 등으로 당시에 가장 재미있게 한 격투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1대1 구도가 아닌 AI와 2대2로 난전을 벌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BGM 또한 원작 리메이크로 된 것 또한 나름 잘 만들어져서 좋았기도 했네요. 다만 게임 호환성이 98 이후로 극도로 안 좋아지다 보니 계속 즐겨보고 싶어도 즐기기 어려워졌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간만에 유튜브에서 옛날에 해봤던 게임들 관련 영상들이 보이길래 준비해본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 키노아 시리즈는 당시의 인생 게임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재미있게 플레이해왔던 게임이고 저 시리즈를 통해 결국 달바가 되는 요상한 계기도 있었죠. 이제 와서 다시 한 번쯤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동인 게임 특성상 이제 와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구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기도 하고 다시 하면 그때처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